안녕하세요. 샤론 배순입니다. 요새 여름이 다가와서 더워지는데요. 지금은 어떤 옷이, 이런 옷이 품위도 있고 개성도 있고 또 시원하고 입으면 안 입은 것처럼 앞면 바람에 휘날리면서 뒷면도 이렇게 물결 무늬로 돼서 시원하게 옷이 시원하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런 옷을 입으시면 오래 입을 수가 있고 실정도 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면 참 품이 있어 보입니다. 가게 오는 손님들이 외상을 깔아놓고 잘 안 감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자주 오셔서 외상을 너무 깔지 말고 자주자주 사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. 또 어떤 좋은 손님들은 자기가 옷을 골라서 또 맵시 있게 입고 또 돈도 확실하게 계산하고 이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. 또 그렇지만 옷도 사지도 않고 가게 와서 또 밑배기 치고 또 가게에서 두르르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. 코를 굴면서 어쩔 수 없지요. 그래도 고객이라고 잠을 자도 어쩔 수가 없고 민폐를 끼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네. 지금 너무 불안하고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은 또 잠시 잠깐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되니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도 많이 오셔서 이쁜 옷을 골라보시고 또 사람 패션에 오셔서 쉬다 가시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쁜 옷도 사입으시고 그래서 기분이 힐링이 되어서